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태어나서 태어났던 대구, 예, 대프리카, 예, 잠시 내려와서 이따가 한 6시에 저녁을 먹고 제가 살고 있는 수지로 올라갈 건데요. 그 사이 막간으로 이렇게 방송 잠시 하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 주제는 당신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정치 이야기 잠시 한번 꺼내볼게요. 대구로 오니까 여기는 뭐 붉은 물결이 파도를 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수지만 해도 파란색 물결이 파도를 치는데, 확실히 대구는, 네, 국힘의, 나와바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투표를 할 때, 뭐, 피바치니 뭐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그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21대 국회, 그리고 지금 개원을 한 22대 국회는 이거는 피바 싸움이 아니라 국민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따먹기. 국힘에서 말하는 국민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하고 같은 국민일지인데 왜 서로 국민을 팔아먹으면서 서로 다른 국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태도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로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탄핵이니 뭐니 그런 말씀들까지 서슴찮고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솔직히 좀 딱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먼저 저는 누구의 국민일까요? 저는 뭐 세상에 중도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중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이 물론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죠. 천만 명 이상 되는 유권자가 아예 투표장 자체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다들 국회의원 다들 대통령 하고 싶어 하니까 그 후보도 다 찍어주고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효표를 만들자.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는 100만 표보다는 무효표 100만 표, 아니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는 1000만 표보다는 투표장에서 투표는 했는데 무효표가 만약에 1000만 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 국민들의 관점은 바뀌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아예 투표장조차도 가지 않았던 그 1000만 명은 또 누구의 국민일까요? 저는 그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무효표 플러스, 무효표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아예 투표장에 가서 투표도 아예 하지 않은 사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때 뭐 특별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인 사람들 포함해서 1000만 표 이상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선 때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 국민들은 과연 누구일까? 근데 사전투표까지 하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무관심 이상의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그 중에 중도가 몇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힘에서 잘하면 잘한다. 민주당에서도 잘하면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그 국힘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특히 이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그들 자꾸 국민, 국민 그러는데,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인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국힘에서 말하는 국민,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그리고 그 외에 아예 투표장에도 가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든지 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무효표나 기권표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국민들까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국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도 한번 올렸는데요.
일단 국민부터 통일을 시켜야 정치가 바람직한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국민인지. 예. 저는 뭐 국가의 구성 요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네. 그중에 지금 영토는 있고요. 주권도 있어요. 근데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냐면 당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국민들이 다 틀리면 이게 무슨 국민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인가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자, 집 나간 국민들을 빨리 찾아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 국민들이 통일이 안 되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제시대 때 김문수 씨가 말한 게, 아, 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아니요. 뭐, 사실만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당신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본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송귀정 할배가 마라톤을 할때 일장기를 달고 나온 것처럼. 자,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죠?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죠. 일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권을 뺏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우리는 일본 놈들이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우리 호국 선열들이 목숨 걸어놓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렬히 싸웠던 게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이유가 바로 동기부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씨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걸 너무 곡해하지 마세요. 또 그걸 또 국민을 또, 또 국힘의 국민,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으로 또 쪼개면 그 천만 명이 넘는 투표도 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세 번째 국민들은 정말 고개를 갸우뚱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아닌 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상 봤을 때 살수대첩에서 자 10만 명을 몰살시켰어요.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대학살의 국민입니까? 대학살의 민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 죽였다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한 정치인 있습니까? 단한 명이라도? 중국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몽고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현실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젊은 어떤 그 우리 윤봉길 할아버지, 안중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은 일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다룬 그 슬픔 때문에 그 젊은 혈기를 불살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임시정부가 만들었다고, 어? 우리는 대한제국 국민이라고 그렇게 그냥 지금 역사가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지난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자태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일제 10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인질로 그냥 뺏겼던 시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 교과서 다 다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권을 뺏긴 나라가 아니고 국민을 인질로 뺏긴 시대라고 그렇게 다시 역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권을 강탈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조선말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단군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달았어야만 했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했고 일본말을 써야 됐고 그런 현실이 너무 열받아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맹렬히 항쟁을 했죠. 일본 놈들은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병열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불을 사질렀고 만세 운동을 하면서 그 젊은 우리 윤한수 누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 이후에 가장 큰 모멘트가 되는 계기는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렬히 싸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주항쟁뿐만 아니고 그 일제에 대한 대항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일제항, 그 민주항쟁도 똑같죠. 독재주의라고 독재자의 치하에서 이제 겨우 해방된 햇병아리 정부를 좌지우하는 우지하는 모습 그게 일단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항으로 민주항쟁 하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살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저조차도 제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과연 누구의 국민일까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인은 아니죠. 일본인 아닙니다. 김문수 씨는 일본인이라고 말 실수하신 거 맞아요. 예. 일본인이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일종으로 말하면 서류상 국적은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마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리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응? 모르겠어요, 저는. 해방이 되고 나서 신탁통치 그 시대를 건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합치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뭔가 운용을 하려고 그러니 뭐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일파들을 대거 숙청하지 못하고 또 인용을 하죠 친일파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운 사람들이 다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그러면 다 국민들이 볼모이기 때문에 다 얘네주로 다 러시아로 미국으로 다 망명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 배운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비겁자네 그죠? 미국으로 도망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 배운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게 또 나름대로 또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나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합시고 제대로 시작한 거는,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그제서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작 3, 40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정치를 앞지르고 떠들 수 있는 게 이제 겨우 3, 40년? 아직 50년도 안된 햇병아리 정부입니다. 햇벼락이 정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지금 오합지졸 같습니다. 엉망이고 개판입니다. 중심도 못 잡고요. 그 와중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 국민을 편가름하고 있는 똑같은 국민을 두고 스스로 자기의 국민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뭐 서로서로 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한대요. 국민들이 응?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국민, 저는 이 국민은 도대체 누굽니까?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성. 자, 우리 예전에 요즘은 잘안 쓰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좀 배우신 분들 지성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성인. 요즘 지성인들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사는 것은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지금 민족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는 끝난 것 같아요. 예, 민족주의가 막 자기 목숨 희생하면서 그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 민족주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가가지고도 막 목숨 걸어놓고 싸우고 그랬죠. 그리고 뭐 계엄령, 예, 쿠데타는 안 일어날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가지고 쿠데타 일으킨다고, 어? 총 들고 나가 그러면 다 탈영하고 말지. 그리고 바로 막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걸요? 이제 뭐 쿠데타가 안 일어나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이렇게 대통령 같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대접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설거지 하는 사람.겠죠?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 햇병아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제 3, 40년밖에 안 된 정치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말로만 민주주의지. 뭐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진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다 그냥 한국 싫다고 이민을 가는 형국이에요. 1년에 몇몇 명씩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좋은 나라 고급 공부를 가르쳐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기술을, 이걸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다 외국 나가가지고 말이야, 인텔에 그냥 입사하고, 넷플릭스에 입사하고, 엔비디아에 입사하고, 구글에 입사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랑하죠. 근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세계적인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야죠. 왜 자꾸 나갑니까? 아예 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면 아예 안 돌아오고, 한국에 있던 친구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뭐 저 40대, 50대 친구들도 근데 한국이 싫다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판국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휴중국가라서 그럴까요? 뭐 거기에 뭐 되게 민감한 사람들도 없잖아. 많긴 하던데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을 쪼개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국민이 볼모로 잡혀있던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 국적도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임시정부 국민이었고 자 지금은 국민의힘 민주당 쪼개기 해서 만들어 놓은 국민들이 또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100년 이상 지금 국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 좀 찾아주십시오. 제발 국민부터 통일시켜 주십시오. 국민이 통일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짜 다시 최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북한하고도 통일하든 말든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부터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저는 누구의 국민일까요? 저도 참 담 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누구의 국민이겠습니까? 참 모르겠어요. 또 지방선거 다음에 치러지면 또 무효표를 만들어 놓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꼬꼬로망치 운영자 최웅규는 누구의 국민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빠이고 싶고 사랑하는 내 아내의 남편이고 싶은데 자 그래도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어떤 국민인지 누구의 국민인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좀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런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네요.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부분, 예전에는 많이 썼던 지성인이라는 말. 지성. 예, 지성. 지성이죠, 지성. 예, 지성. 지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밝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눈을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발전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문수 씨가, 그분은 이제 영천 분이죠. 영천 임고 분입니다. 경상도 분이고요. 그분이 말했던 일본인까지 말씀하셨나요? 국적이 일본이라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본인이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 그런 차원은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하루 세 끼, 그냥 안 굶고 사는 게 답이었던 그런 시대에 진짜 우리가 너무 몰랐죠, 그죠? 그랬지만 막, 그 전에, 우리 주권을 일본한테 강탈당하기 전, 100년, 200년, 500년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다고 저보고 뭐 이상한 무슨 류라이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일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한게 얻은 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딴거다 빼고요. 그냥 뭐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신분 제도는 뭐 제도를 한번 타파되지 않았나. 예, 그 시대가 없었다 그러면 아직도 양반 찾고 상금 찾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 했다고 또 류라이트라고 하실 겁니까, 저를? 예. 저 류라이트 그딴 거에 관심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 상놈이니 양반이니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하면 개망신 당하죠. 예. 어쨌든 일제시대 때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전란들, 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뭐 그런 것 때도 보면 우리 그저 민병들, 예. 우리 민병들 중에 양반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쵸? 예. 우리의 그때 지성을 가졌던 그런 각계의 그런 신분 관계 없이, 연령 관계 없이, 도끼 들고 낫 들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올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 우리는 국민을 막다 쪼개놔가지고, 와, 우리끼리 싸울까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거 진짜 막, 북한이 내려오는 거 둘째 치고, 아, 우리끼리 막 싸우는 게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저는 과연 누구의 국민일까요? 뭐, 말로만 중도라고 떠돌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직, 아, 뭐, 맞는 말이네요. 제가 중도라고 떠드니까 내가 누구의 국민인지, 제 정체성을 못 찾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체성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걸 화두로 삼고 곰곰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국민인가? 링컨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링컨, 뭐, 지금 우리가 뭐, 노예들 해방시켜가지고, 모두 다 하나로 병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유사하긴 해요, 그죠? 자, 이제 뭐, 조선족들, 뭐, 외국인들, 뭐, 국제결연을 포함해서 많이 귀화를 하고, 대한민국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막 너무너무너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향후 뭐 1년에 5만 명? 5만 명씩 해 가지고 뭐몇년 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그 친구들은 또 누구의 국민이 될까요? 기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돌아가는
통일이 되지 않는데, 그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데리고 오면 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 다 됩니까? 한 30년 후에 베트남계 한국인이 대통령이 돼야 정치 차리겠습니까? 미국도 200년 이상 걸렸어요. 흑인이 대통령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 단합 안 되면 짧으면 30년, 길면 50년? 제 살았을 때 그런 꼴 보기 싫은데. 예. 외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부터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서로서로 좀 싸우지 맙시다. 이제 우리들끼리만이라도 좀 싸우지 맙시다.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지금? 국힘이 뭐고 민주당이 뭔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단, 이거 참, 뭐,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뭐,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서로 국민이 달라요, 그죠? 서로 다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들이라 그런가요? 가족들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직장 동료들끼리 다투는 그런 국민. 저 국민 그거 하나 갖고 다투는 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좀 노력을 좀 하십시오. 저도 뭐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진짜 확실하게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예를 들면 김문수 씨가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인은 아니에요. 아, 주권을 강탈당했는데 어떻게 일본인입니까? 억지로 일본인 잠시 된 거죠. 어쩔 수 없지. 예. 그래서 우리 그 순국 선년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켜온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게 다시 찾은 주권, 그리고 영토, 즉, 국민들만 또다시 국힘의 볼모, 민주당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중도의 국민들은 점점점 그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에게 해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싫다고 이민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렇죠?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의 국민인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채팅방에 글을 주시는 걸 제가 다 못 읽고 있는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우리나라 참 바보 같은 게 무슨 노무현을, 박근혜를 무슨 유황발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일본의 힘이 있는 한 한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냥 거의 다 망했어요. 뭐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제 주변에 진짜 똑똑한 애들 진짜 다 이민 갔어요. 진짜 엄청나게. 저도 솔직히 막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뭐 어디? 예? 솔직히 북한 애들 내려오면 뭐 우리 젊은 친구도 총 들고 전쟁터 나갈 것 같아요? 어이구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야. 안 그래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댓글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 누가 지켜요? 20대 초반 우리 젊은 친구들 걔도 총 들고 나가서 진짜 목숨 걸고 전쟁할 것 같습니까? 총 쏠 것 같습니까? 총알 맞이 할 것 같냐고요?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그 부모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냥 대통령국 찾아가고 그냥 국회 찾아가고 난리 칠 겁니다.
국민들을 쪼개놓으니까 이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짓 하면 제일 좋아할 놈은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좋아할 것 같죠? 개뿔?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정치하고 있는 그 인간들 몇 프로만, 아이고, 재밌게 노는구나. 자, 그러면서 거기 완전 좌경들은 이래 생각했죠. 언젠가 대한민국은 우리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귀속을 시킬 것이라는 상상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병신들처럼. 아씨, 20분 방송하려고 나왔는데 30분 넘어버렸네요. 예, 지금 들어가서 이제 짜장면 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다시 저는 수주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대구 대프리카에 와 있고요. 아, 확실히 덥네요. 근데 좀 그래도 바람은 좀 붑니다. 대구가 옛날보다 좀덜 더운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낮에 온도 보니까 35도가 넘더라고요. 역시 대구야.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국민인지 채팅방에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방송 끝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은 조금 편집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시 보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참고로 저는 누구의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장은 누구의 국민보다도 그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아빠, 사랑하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 일단 열심히 살아보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외국으로 그냥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고 가버린 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뭐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제 처제가, 그 딸내미는 호주인이죠. 호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호주에서 골프를 하는데, 지금 11살이군요. 예, 주니어 대표예요. 여자애인데. 작년에는 한국에 와서 한 며칠, 한 2주 있다가 갔는데, 제 집에 3박 4일인가 있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KLPGA, 저 갤러리로 또 같이 가고, 또 제가 좀, 요즘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 어이 조카 중에, 그 현재 투어 KLPGA 프로가 있어서, 이제 응원도 같이 하고, 뭐, 그날 저녁에 식구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매년 도로 그랬는데, 올해는 못 도로겠다 그러네요? 아마, 그 단순히 일정만 가지고 못 도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센거 아시죠? 호주는 뭐 햄버거 하나 2만 원씩 한다며요? 자,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죠? 야, 우리나라 그 햄버거 집 가가지고는 햄버거 되게 싸다고 애기들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 것도 걔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똑한 애들 다 이민 가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제 말을. 끝으로 실제로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어느 방송, 제 방송 아마 중에 짤막하게 말씀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그분이 어디야? 지금은 아직도 대학교 교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주? 전주에 무슨 대학이 있죠? 전주에 무슨 대학에 그 교수라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자기가 뭐, 국립연구소의 뭐, 연구원이었어요. 수석연구원이었는데, 그 세미나가 있어서 해외에 뭐, 나가잖아요. 나가면 미션이 하나씩 주어진답니다. 무슨 미션? 한국 사람인데 외국 연구소나 대학이나 그쪽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을 헤드헌팅,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미션을 띄고 간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세미나나 학회보다도 그런 친구들을 다시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게더큰 미션이래요. 그게 언제? 그게 벌써 제가 이야기 들었는 게 10몇 년전 이야기예요. 10몇 년전 이야기. 10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그 앞에도 그랬겠죠. 쭉 내려왔으니, 대한민국에는 쭉쟁이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돼도 아무도 중심을 못 잡아주는 게 아닌가. 참, 기가 차고, 뭐가 차다, 그죠?
야,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문태현, 그리고 지민구, 잘 살고 있냐?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 그러고 나간 놈들인데, 보고 싶다, 임마. 지용규 잘 살고 있다. 언제 한번 소주 한잔 먹자. 연락 좀 하고. 자, 여기까지 방송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채팅방을 제대로 못 봐서. 자, 채팅방은 내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카페 디엠. 혼자 엄청 떠들었다, 그죠? 죄송합니다.